뭐 미디어법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투표부터 말씀드릴까요? 투표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 지금 뭐 야당이 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투표 종료 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재투표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한 안건을 가지고 부재의, 다시 의결할 수 없다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날은 의사정족수가 아직 성립되지 않아서 투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불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0 우리가 그날 8석이 의사정족수였나 뭐 그런데 예. 146석일 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멈췄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정족수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은 투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회창 총재께서도 그 재투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모두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여당 내의 또 의견 조율과 이런 것 때문에 법안을 살피러 고은길 문방위 위원장하고 저하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가서요.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148명이 넘는 160명 가까이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이 없는 자리 투표를 안 한 데는 가서 반대 투표를 막 누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도 원래 반대 투표가 불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 한나라당 의원이 제자리에 반대 투표가 눌러 있으니까 깜짝 놀래서 나 의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걸 눌러놨구나 하고선 반대를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 의원께서 아마 일을 더 저기 하시려면 반대도 지우고 재석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재석 버튼이라는 게 있고요.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먼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재석을 누릅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석을 누르고 그럼 재석을 누르면 이 형광 저기 앞에 전광판에 파란색,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찬성을 누르면 앞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반대를 누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리고 기권을 누르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재석 버튼까지도 집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거기가 소란스러워서 아마 재석 버튼은 못 지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법에 제게 반대로 돼 있다가 나중에 기권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끝났고요. 유일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2번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야당이 방송법은 별로 문제 삼기가 방송법 때는 아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나 봅니다. 근데 신문법 때 야당 의원 중에서 몇 명이 저희 의원들이 찬성 눌러놓으면 기권 눌러놓고 그래서 저희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은 본인이 찬성을 눌러서 초록불이 들어온 걸 보고 단상에 다시 갔는데 그새 찬성 버튼이 기권으로 바뀌어 있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기권이 돼 있다. 한마디로 우리 표를 마구 훔쳐간 거죠. 저쪽이 야당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그러한 것을 일일이 보겠지만요. 저는 일일이 봐도 160석 이상, 160명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는 물론 전자투표 자체도 유효하게 의결정족수가 성립되고 또 그 성립된 의결정족수에서 투표행위가 우리가 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전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헌법재판소라면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표행위가 이렇게 야당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방해되었습니다. 저희가 찬성투표 누른 게 기권으로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160명 이상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입증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들어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 99.9%가 찬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정치가로서 믿는 게 아니라 정치가가 되니까 조금 억울한 게요. 법률적 전문가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해서 억울한데요. 제가 법률가의 의견으로 봐서도 이 문제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미디어법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 콘텐츠 산업 말씀도 드렸지만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방송 채널을 KBS, MBC, SBS 세 개밖에 볼 게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주권이 외면되어 있었던 겁니다. 방송사가 사실은 공정하게 방송해야 되는데 지난번 소고기 사태 때 보신 것처럼 사실은 왜곡된 방송을 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세 개밖에 없었던 채널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됨으로써 시청자 주권을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반찬이 세 개짜리 반찬보다는 다섯 개 있는 5첩 반상이 더 맛있으실 거고 일곱 개 있는 7첩 반상이 더 맛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디지털화가 완성되는 2012년이 지나야지 채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2012년이 지나야 되고요.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케이블로만 나오는, 그런데 우리나라 케이블 가구, 케이블로 시청하는 가구가 84% 이상입니다. 케이블로 보는 나오는 SBS, MBC가 앞으로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주권이 회복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든 뭐 이런 데가 투자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옴으로써 이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한류가 우연히 성공은 했습니다. 주몽대장금이 히트는 쳤습니다. 근데 주몽대장금 한 편 만드는데요. 13만 불, 21만 불 들여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I 수사대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미국에. CSI랑 로스트라는 또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얼마 들여서 만드느냐. 편당 400만 불 들여서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 제작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게 하면서 이런 컨텐츠 산업에 돈이 들어옴으로써 이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것으로 세계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남아에 가면 가끔 한국말을 한두 마디 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태국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걔네들이 뭐냐?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동남아만이라도 이 아시아권만이라도 이 핸드폰에 노래 다운로드 받는 거에 10분의 1 정도 한국 노래를 다운로드 받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고 1년에 한두 편은 한국 영화를 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디어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회복해드리면 혹시 이것이 독과점의 문제 또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독과점 문제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분율 제한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지나치게 한 언론사가 지나치게 많은 시청 점유율을 가질 경우에는 그 시청 점유율을 초과하는 그런 방송의 시간은 편성권을 다른 방송국에 위임하게 하는 그런 사후 제한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권력도 그 권력이 또 이렇게 지배적인 권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규제 장치를 했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 여론 영향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뉴스나 이런 정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얻고 어디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느냐 조사해 보니까요. KBS가 1등입니다. 32%. MBC가 2등, 22%. 3등은 포털입니다. 네이버 17%.
다음 뭐 12% 뭐 이렇게 하고요. 신문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있다는 조선일보가 4%입니다. 결국 KBS의 8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뭐 방송을 만든다고 해서 방송이라는 게 케이블 TV에 무슨 종편을 만들지 보도 PP를 만들지 보도방송을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